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살을 빼려고 합니다. 응? 대장님 갑자기 무슨 살을 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1년을 점검해 보자면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지난 1월에는 3대 측정을 통해서 제가 3대 260이라는 기록을 만들었거든요. 또 최근 1년 동안 술을 굉장히, 제가 살아온 날들의 평균치에서 굉장히 많이 마셨고, 또 피로도 관리를 잘 못했어요. 매일매일 피곤할 정도로 일이 너무 많고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촬영이 많은데 제가 몸의 선을 얇게 유지하는 필라테스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산소를 충분히 할 만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운동을 더해서 개운해지는 것보다 수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거에 시간을 좀더 썼거든요. 평소 체중이 저는 52.0에서 53.5 정도를 제 유지하는 체중 선으로 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52.5에서 54.0까지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이 정말 야금야금 커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피곤한 날, 전날에 살짝 과하게 먹은 날, 운동으로, 트레이닝적으로 약간의 무리를 한 날, 어김없이 다한 날, 수분이 차면서 좀 무겁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몸의 상태가 왔어요. 물론 우리 버금이들이나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촬영 일정이 있으면 그 촬영 날에 맞춰서 제 유지 체중, 제 촬영 체중 52kg대를 항상 만들고 촬영에 임하기 때문에 약간의 페이크를 걸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 했다고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촬영 스케줄이 일주일에 많으면 7일, 진짜 적게는 한막 3, 4일 이러니까 저는 관리가 너무 쉽고 조절이 쉬운데, 오늘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다다음 날또 촬영이에요. 그럼 다음 날또 빡세게 관리를 하고 조금 지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운동의 패턴이 살짝 바뀌고 먹는 게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내가 생각하던 이 약간 흐름이 약간 깨졌는데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요즘에도 치건코치님이 자주 얘기하세요. 진짜 덩치가 좀 커지신 것 같다. 삼두도 되게 좀 커지신 것 같고, 수분이 좀 차있는 날에는 확실히 몸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를 다니러 가는 데 가서도, 저 요즘에 좀 진짜 덩치가 좀 커진 것 같아서 체중을 좀 낮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덩치가 좀 커지신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한테 덩치가 커졌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지. 여기서 파워리프팅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시면 안 되는 게, 파워리프팅이라든지 스트렝스 훈련은 고중량의 저반복이다 보니까 한 3, 4회 이내의 횟수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몸의 사이즈가 커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파워리프팅 훈련을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3대를 확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막 5회 이상, 5회 이상 훈련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확 변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제 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점이 언제냐면 3대 측정하고 나서예요. 3대 측정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을 제가 찍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냐. 데드 110을 했으면 115kg로 훈련을 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데드리프트 110을 1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순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다시 낮춘 다음에 볼륨을 쌓는 기간을 다시 가져요. 그래서 제가 3대 측정을 1월 초에 하고, 그다음에 1월, 2월 해서 지금 두달 넘게 횟수를 5회에서 8회까지 가져가는 지금 볼륨 쌓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데드리프트 90kg를 5회 하고, 제 벤치프레스 PR이 55kg인데 45kg로 5개를 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쌓는 훈련을 하면 약간 보디빌딩식의 훈련을 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 횟수를 치니까. 이 횟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체감하는 운동 강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피로도가 더 심해졌고, 근데 저는 먹는 건 먹는 대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제 근육량을 살짝 높이면서 수분을 더꽉 머금게 되는 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 몸의 실질적인 골격근량, 근육량은 한 500g에서 1kg 이내로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어깨, 팔, 등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엉덩이 쪽으로 전체적으로 몸의 프레임이 커졌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버금이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아 무슨 0.5kg 갖고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보니까 정말 0.1kg 차이, 그 다음에 생리 전, 피곤한 날 그런 약간의 수분 차이로 눈맛이라든지 제가 체감하는 컨디션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서서히 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체중을 낮추려고 합니다. 유지체중을. 저는 유지체중을 53.0이 초과되지 않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생리 전에는 저도 먹는 거 피로도에 따라서 유지체중에 1kg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생리 전의 기준으로도 유지체중이 53.0에서 53.5, 그러니까 500g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리가 다가오는 일주일에는 53.0에서 53.5로 두더라도 저는 또 촬영이 있으면 그 주에도 51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기간을 포함해서 한 달 내내 유지 체중을 51.5에서 52.5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리 전에도 52.5에서 54.5 정도로 좀 러프하게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생각이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간간이 이 유지 체중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뭐냐면 2주 동안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약속이 너무 많고 뭔가 행사나 이슈가 굉장히 많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다 핑계긴 해요. 저는 이런 핑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중인 거예요. 내가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딱 계획을 세워가면서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동을 거는 기간을 잡기도 해요. 내가 지금 살이 쪘으니까 난 내일부터 당장 타이트한 식단과 타이트한 운동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머리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했고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머리에 어느 정도는 이제 구상이 되어 있고 4월 정도 한 달을 두고 유지 체중을 한 1.5kg를 빼고 그 다음에 5, 6, 7, 8 여름 동안 이제 최대한 52kg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보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우리 버금이들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지 체중을 잘 낮출 건지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